어떻게 보면 김민아 선수가 먼저 끌고 갔던 지금 1세트에서 빼앗기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참 오늘 경기 김민아 선수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금 네.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2세트는 김세현 선수가 먼저 공격을 하는데요. 오늘 초구 배치가 그리고 무난하거든요. 김세현 선수도 맞춰내면 초반부터 조금 달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입니다. 네, 득점 성공. 김세현 선수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두께는 조금 위험한 두께였죠. 하얀 공을 바로 쳐낼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두께에 맞긴 했는데 그래도 득점이 됐어요. 지금은 뭐 뒤돌리기보다는 앞돌리기가 좋은 배치인데, 여기서 큐미스가 또 나오고 말았네요. 그렇죠. 1세트 시작과 동시에 김세현 선수 네. 큐미스가 나오면서, 그렇죠. 1세트도 1이닝이었는데. 그렇죠? 굉장히 불안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한번 큐미스가 나오고 네, 말았습니다. 지금 1세트를 가져갔던 그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뒤돌리기. 자, 여기서 충돌이, 김민아 선수 점점 이제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진행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답답해하는 표정이죠. 김세현 선수의 2이닝. 김세현 선수가 큐미스를 해서 넘겨준 그런 좋은 배치에서 김민아 선수가 다시 또 실수를 하고 놓쳤고요. 그 이후에 또 김세현 선수에게 이렇게 괜찮은 배치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짧은 또 세트 경기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큐온스에서 지금 김세현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봉철 선수 그리고 팀 관계자가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리뱅크. 아우, 네. 두 목적구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출발이 코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뱅크샷은 사실 변화가 상당히 있습니다. 뭔가 섬세한 또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연습적으로 사실 약간씩 뭔가 조절하는 자기만의 비법이 좀 있어야 돼요. 네. 정말 어려운 또 시도를 하는데요. 지금은 더블 쿠션 시도했는데 바로 내려가면서 이목적구를 맞고 말았죠. 빠른 스피드로 감아내면서 아래쪽 투 쿠션 더 노려봤는데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것 같은데요. 시작이 됐던 경기 흐름상은 김민아 선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경기 중간에 흐름이 바뀌었고, 그 흐름이 바뀐 상황에서도 몇 차례 기회가 오긴 했는데, 김민아 선수가 잡아내질 못했죠. 네. 옆돌리기 놓치고 들어갑니다. 달리 다른 방도의 선택을 할수 있는 배치가 아니다 보니까 좀 네. 무리한 끌어치는 옆돌리기 시도했는데, 빠져나가고, 김민아 선수는 괜찮죠? 아주 좋은 여기서, 배치 네. 받았습니다.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멀리 있는 공이기 때문에 확실한 두께 설정이 필요합니다. 아, 충돌이 났고, 지금 이런 충돌 타이밍을 충분히 예측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뭐 경기가 안 풀리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선 출발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충돌이 또 나왔고요. 빗겨치기, 포쿠션. 아빠. 아, 네. 조금 더 하얀 공 근처로 진행이 돼야 득점이 되는. 지금은 좀 넉넉한 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더블 쿠션 시도인가요? 지금 같은 배치에서 원뱅크도 상당히 괜찮은데, 아, 아하, 충돌이 네. 있었죠. 지금 같은 이런 더블 쿠션은 충돌 타이밍을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뱅크샷을 시도해서 우선 충돌을 나지 않는 쪽으로 보내놓고 득점 확률을 높이는 게 괜찮아 보였죠. 옆돌리기. 네, 좋아요. 추가 득점에 성공하는 김세현. 김민아 선수가 뭔가 많이 풀리지 않는 듯한 모습이죠. 김민아 선수 같은 경우는 또 경기가 안 풀릴 때 표정에서 좀다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오늘 하늘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로 연속 득점 이어갑니다. 지금 이 LPBA 16강 3세트 경기는 빨리 끝나면 22점이면 경기가 끝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빼앗기게 되면 굉장히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김세현 선수 굉장히 뭐 무리한 공격을 또 시도를 했네요.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횡단을 시도해 봤죠. 두 공이 다 보이긴 하는데, 네, 각도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더블 쿠션. 네, 장장단으로 진행 오, 좋습니다. 네. 네, 이좀 어려운 득점을 해냈네요. 그렇죠. 더블 쿠션 중에서도 지금같이 장거리를 또 움직이는 더블 쿠션이 가장 힘들어요. 지금은 또 일목적구 두께를 조금 더 사용을 해줘야 빨간 공과의 충돌이 나지 않았던 배치기 때문에 참 김민아 선수가 잘 풀어냈네요. 네. 분위기를 좀 바꾸게 될지요. 옆돌리기. 점수를 아, 이어가야 하는데, 부족합니다. 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얇은 두께에서 출발하는 옆돌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끌리게 되면 길어지고, 지금처럼 제대로 각도가 또 맞지 않으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가까이 있는 공에서 이제 얇은 두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꼭 있긴 있는데,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더블 쿠션. 네. 오, 사이로 여기서 빠져나가고. 또 비껴가네요. 예. 아, 정말 절묘하게 공을 피해 갔습니다. 지금은 각도가 조금 있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갔을 시에는 올라오면서 득점이 되기는 좀 힘들어요. 네, 지금 마지막 카메라 앵글에서는 확실히 빠져나갔던 네. 장면이 그대로 보였죠. 아, 여기에서 멀리 있는 공을 또 선택을 하네요. 김민아 선수 좋지 않은데요. 자, 차이가 좀 났고요. 지금 이 멀리 있는 공 일목적구를 맞춰서 길게 뽑아낸다는 게 지금 각도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민아 선수가 지금 멘탈이 지금 나가 있는 상황 같은데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선택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미스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대회전. 아주 부드럽게 시도했는데, 아, 잘 내려가고 있네요. 하하. 자, 이렇게 김민아 선수가 흔들리면 김세현 선수는 더또 집중할 수밖에 없죠. 방금 또 대회전 배치가 충돌의 위험이 굉장히 그렇죠. 많았던 배치였어요. 아, 절묘하게 충돌이 나지 않고, 이렇게 빨간 공까지 딱 점수로 이어지는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뱅크샷 시도를 하지 않네요. 네, 앞돌리기로 짧게 돌렸는데 빨간 공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두 선수가 오늘 뭔가 뱅크샷 시도가 좀 아쉽습니다. 네, 좀 주저하는 모습이 있네요. 그렇죠. 초반에 좀 놓쳤기 때문이 아닐지. 특히 김연아 선수는 그렇죠. 뱅크샷 시도를 하다가 득점이 사실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보이기도 했는데, 아, 지금도 얇은 두께. 그래도 어, 들어갔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저는 지금 얇은 두께 시도를 했기 때문에 긴 쪽으로 또 끌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짧은 쪽으로 득점이 됐고요. 네. 2점 차. 자, 빨간 공 충돌은 다 피하고 그렇지만 길게 벗어났습니다. 아, 2세트 김민아 선수 연결 점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돌리기로 지금처럼 또 많은 두께 사용을 하고 출발이 되다 보면 회전량이 극대화되죠.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참 멀리서부터 득점 라인으로 오는 형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충돌 이후, 네. 득점 놓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죠. 충돌이 나고. 그렇지만 지금보다 얇은 두께가 맞았더라면 충돌도 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득점이 되는 라인으로 진행이 되죠. 처음부터 두께 공략이 좀 잘못된 진행이 됐습니다. 비껴치기. 붙어 있는 목적구까지 네. 잘 보냈습니다.
그래도 한점 차로 지금 추격하게 된 김민아 선수. 김세현 선수가 달아나지 못하면서 김민아 선수, 그래도 지금 한점한 점씩 득점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옆돌리기 시도인데요. 최대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강한 스트로크로 오 네, 득점 좋아요. 멋지게 만들어냈습니다. 5대5 동점. 지금 오랜만에 시원한 스트로크로 네. 해결했어요. 2세트 김민아 선수의 첫 연속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뭐 빨간 공의 위치가 굉장히 긴 쪽으로 배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낄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였고. 자, 이번에도 시원하게 네. 뒤돌리기로 점수 이어갑니다. 연속 3점. 아, 갑자기 뭔가를 좀 쏟아붓는 듯한 김민아 선수의 그렇죠. 플레이인데요. 지금도 참 잘해준 게 정확하게 포쿠션 라인으로 처음부터 설계를 했어요. 자, 지금 공 이제 한번더 해결을 해줘야 되는 김민아 선수. 리버스. 자, 여기서 내려가고 지금부터 역회전이죠? 네. 자, 좋아요. 와. 자, 이게 들어갔으면 정말 멋진 득점이 만들어졌을 텐데요. 리버스 공격. 회전장이 잘 살아 있었기 때문에 노란 공 쪽으로 누워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정말 몇 미리 길어진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자, 빨간 공이 오고 있죠? 와, 네. 네. 충돌이 있었는데 득점 연결이 됐습니다. 오히려 빨간 공이 완벽하게 지금 뭐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지점으로 이동을 하고 득점이 됐습니다. 네. 6대6 동점. 비껴치기. 좋아요. 네. 지금은 스피드 사용도 제대로 됐어요. 네. 중요한 순간에 연속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뒤돌리기인데, 내 공과 하얀 공과의 충돌 타이밍을 만들고 진행을 시켜야죠. 자. 좋았네요. 네, 잘 네. 만들어냈습니다. 연속 3점. 김민아 선수가 살아나는 또 시점에 김세현 선수까지 같이 좋은 모습이 또 이어지면서 김세현 선수가 확실히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찬스네요. 네. 옆돌리기로 지금도 아주 자신감 있게 스트로크가 됐고요. 좋습니다. 네. 연속 4점. 김민아 선수에게 기회가 한번더 가게 될지, 김세현 선수가 여기서 마무리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상당히 흐름이 잘 이어지고 있어요. 네. 득점도 되고 있고, 다음 공 배치도 조금씩 양쪽으로 흩어지면서 괜찮은 배치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김세현 선수는 2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뱅크샷 시도를 하려다가. 아하. 네, 그렇죠. 지금 틈이 너무 적어요. 네. 하얀 공과 쿠션 사이에 틈이 적고,
우선 브릿지도 조금 불편한 상황이죠. 아, 지금 넣어치기를 시도를 하나요? 브릿지가 정말 신경이 쓰이는데요. 네, 걸어치기라면 아주 얇은 두께. 아, 자, 얇은 두께. 원뱅크로 공략을 했는데요. 아, 와하. 네. 걸어치기 시도를 했는데, 네. 아, 지금 이 각도에서도, 네. 오히려 긴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짧은 각이 아니고요.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공격 기회를 받은 김민아. 멀리 있는 공이 우선 보입니다. 뒤돌리기. 네, 얇은 두께 5 쿠션. 괜찮아요. 네, 한점 해결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좋은 두께에 공략이 된 득점이 됐습니다. 다만 다음 공 배치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지금 이 공을 뒤돌리기로 선택을 하게 되면 정확한 3쿠션 라인으로 태워줘야 되고요. 한번 수비까지 겸하는 시도라면 세워치기를 시도해야죠. 네, 네, 세워치기로 세워치기로. 아, 공략 좋아요. 좋았네요. 네. 네, 연속 득점. 그리고 이제 한점 차가 됩니다. 아, 일목적구 노란 공의 위치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보내놓긴 했는데 조금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너무 코너 쪽이죠. 아, 3회전으로. 자, 여기서 충돌을 나지 않으면 득점 가능합니다. 자, 네, 김민아 됐어요. 선수. 9대9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3회전 샷은 와. 지금 LPBA 선수들 중에서 네. 구사하는 선수들이 많지 않거든요. 아, 김민아 선수 아주 멋진 스트로크 보여줬네요. 중요한 순간에 동점을 만들어냈고, 이제 2점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배치가, 아하, 네. 여기서 뱅크샷이네요. 투뱅크 이후에 지금 아래쪽 노란 공, 쿠션에 근접한 공을 또 맞추고 진행이 돼야 되는. 타임아웃 요청을 하면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상의 두께가 맞지 않으면 빨간 공 쪽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약간의 회전량까지 이용을 하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려운 선택을 했는데요. 아하, 예, 두께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김민아 선수가 2점을 남겨두고 들어갑니다. 우선은 노란 공이 좀 맞아줘야 뭔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뱅크샷이었죠. 아, 두 선수 나란히 2점씩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비껴치기가 있어 보이는데, 에, 충돌이라고 판단을 했나요? 하얀 공을. 뒤돌려치기로. 자, 굉장히 좋은 진로예요. 오. 자, 이제 마지막 힘이 필요한데, 아, 아하. 더 이상 길어지질 않았네요. 예. 점수를 만들지 못하고 들어갑니다. 아, 상당히 좋은 두께 공략이 됐다 싶었는데, 빨간 공의 위치가 코너에서 조금 짧은 쪽이다 보니까, 직접 맞거나, 아래쪽을 돌아서 투쿠션 이후에 맞거나, 쉽지 않았네요. 네. 김민아 선수의 나머지 2점. 원뱅크인데 회전량을 빼고,
와! 오, 자, 김민아 선수. 이거 원뱅크가 아니고 투뱅크 득점이었어요. 네. 자, 뱅크샷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민아 선수. 아주 어렵게 세트를 따내게 됐네요. 네. 아, 김민아 선수 지금 투뱅크 노렸나요? 지금 성공하고 나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 여기서 투뱅크 시도를 투뱅크도. 했네요. 네. 네. 자, 아. 이렇게 세트를 가져가는 김민아 선수. 일단은 한 세트를 따내면서 이 경기는 다음 세트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자, 세트 스코어는 1대1. 마지막 3세트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